요새 이제 뭐 부동산이 계속 오른다고 하니까 요즘 뭐 대출도 있고 그래서 조금 멈추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선 이제 지금 올해 뭐 주택도 주택이지만 지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게 올라갔습니다. 1.07% 기록을 세웠고 또 가장 많이 오른 게 이제 세종시, 서울, 경기가 이제 평균 이상 상회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토지 거래량은 사실은 감소했는데 거래량은 감소했는데 이제 17개 시도시 모두 이제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그 가격은 지가는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보면은 지금 그 주택이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청약이 첫날 24만 명이 몰렸다. 굉장하죠. 예. 3기 신도시에 이제 그렇게 몰렸는데 이 8시간 만에 24만 명이 넘게 몰려서 굉장히 그만큼 그 주택에 대한 관심이 사실은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집값 지표가 불안하니까 미리 해놓으면 청약을 해놓으면 사실은 2년 뒤에는 분양가가 이제 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올라도 걱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이 청약하는 데서 이제 그더 이상 안 오르니까 안정이 되니까 그만큼 인기가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뭐 이런 신도시 위치가 또 위치가 굉장히 좋은 곳을 정했기 때문에 그만큼 생활 인프라나 모든 게잘 갖춰지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또 앞으로 대출 규제가 지금 시작되고 있죠. 그래서 영끌하기는 이제 좀 힘들어졌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영혼을 끌어내서 그렇게 은행이나 뭐 자금을 다 끌어들여서 했는데 이제는 좀 힘들어졌는데 사실은 영끌이 한 사람들이 승리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2년 전이나 1년 전에 사신 분들이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25% 축소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거래량은 사실은 조금 주춤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값 하락은 좀 제한적으로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거래시장이 조금 한파가 이제 조금 분다고 보셔야 되겠죠. 예. 거래하기가 좀 그러고 하락도 조금 이제 숨 고르기. 그렇다고 해서 하락돼서 팍 떨어지진 않아요. 항상 계단식으로 가다가 좀 멈추다가 내려간 듯 하다가 또 다시 상승하고 그렇죠. 그래프가. 그래서 고르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대출 규제라든가 이자 부담이 이제, 많이 되니까 똘똘한 한채 청약 시장에 조금 선호를 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주택 가격이 확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멈췄을 때좀 내려간 듯할때 그때 찬스를 잡는 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죠. 예, 게다가 이제 아파트는 이제 영혼을 끌어내서 사기도 하고 지금 이저 아파트 너무 힘드니까 영혼을 끌어내도 사기가 젊은 분들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빌라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 이제 상승률이 지금 아파트를 뭐 아파트만큼 많이 오르진 않지만 아파트가 힘드니까 빌라 쪽이 많이 지금 우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 최고 상승률을 경신을 했다. 굉장하죠. 옛날에는 뭐저 다세대 사면 사는 날부터 떨어진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할 정도로 그만큼 굉장히 인기가 없었어요. 그런 데다가 뭐그저 다세대 주택은 뭐 요즘은 또 이제 오래된 동네는 아파트 또그 분양권을 받기 때문에 또 조금 미래를 보고 젊은 분들이 투자를 해놓으면 그런 아파트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오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달도 조금 올랐지만 매매량이 10개월째 아파트를 추월할 정도로 매매 거래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급등하니까 거기에 이제 발맞춰서 뭐 규제 강화나 재개발 규제 완화 이런 게뭐 여러 가지로 조금 그 다세대 투자하기 좋은 기류로 흘러갔기 때문에 그렇게 다세대를 많이 투자했는데 이제 앞으로도 이제 이 다세대 주택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과연 이 주택이 어떻게 될까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으시죠. 그래서 만약에 투자하시더라도 꼼꼼히 살펴보고 안정적으로 투자하시면 그렇게 이 부동산은 뭐 그렇게 팍 폭락하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를 잘 하시면 저축한다 생각을 하고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